겁니까? 설사 제가 주리 씨랑 결혼해서 김 사장이 저를 밀어주고 상인그룹 후계자가 된다고 쳐요. 그런다고 상인그룹이 제 것이 될 것 같습니까? 전 그냥 김 사장한테 조종받는 허섭이 후계자가 될 뿐이라고요.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. 이놈아, 그렇다고 그런 여자애를 골라? 네가 못 났으면 여자라도 제대로 얻어야 할 거 아니야. 어머니, 전 절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. 제 출생에 대해서 여태껏 아무한테도 털어놓은 적 없어요. 그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. 아니, 그럼 너 그걸 얘기했단 말이냐? 그래서 그 사람이 절 받아들인 거예요. 저 그 사람 버릴 수 없어요. 그 사람 저 때문에 부모 형제까지도 다 버리고 온 사람이에요. 너 만약에 그 애가 애초에 부모 형제도 없는 근본도 모르는 애라면 너 어떡할 거니? 아,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? 말해봐. 그럼 어떡할 거냐고. 그렇다면 더욱 지켜줘야죠. 믿을 때라고 나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내칩니까? 그건 더 못할 짓이죠. 이놈아, 세상이 동정심으로 살아가는 건 줄 알아? 사랑하니까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, 어머니.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떻게 되긴요, 마님. 이 연구가 모시러 나왔죠? 뭐 하러 왔어요? 돈 버는 마누라 백수가 집에서 뭐 해? 모시러 나오기라도 해야지. 근데 그건 뭐야? 내 보물. 보물? 뭘까? 당신 미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간직하고 싶어서. 우리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저녁 먹을까? 내가 살게. 당신하고 이런 데 오니 당신이 나 처음에 트레이닝 시켜준다고 데리고 다녔을 때 생각난다. 솔직히 말해봐. 그때부터 나 좋아했었지? 에이, 그건 아니다. 어?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? 바보. 내가 언제부터 당신 좋아했는지 그것도 모르고. 그럼 언제부터인데? 당신하고 처음 강원도 출장 가서 차 고장 났을 때 당신이 커피 끓여줬잖아. 그때부터였어요. 아, 그 여자가 당신이었어? 뭐예요? 실은 다음 주부터 주리가 기획팀장으로 오게 됐어요. 그럴 것 같았어. 뭐 주리 씨한테는 아직 무리이긴 하겠지만 김 사장이 뒤에서 적극 밀어주겠지. 그렇겠지. 이모부가 어떤 사람인데. 당신 주리 씨 밑에서 일할 수 있겠어? 껄끄러우면 당신도 나와. 껄끄러울 게 뭐 있어. 주리하고 마음 맞춰서 잘하면 되지. 그래? 당신 주리 씨 경계하고 있잖아. 그렇다고 남처럼 살 순 없잖아. 사촌인데. 일은 일로써 승부 보고 싶어요. 주리하고 관계도 회복하고 싶고. 우선은 누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진 않아. 혹시 내가 백수 됐다고 나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거 아니야? 어머, 그것도 이마에 써있나? 치, 이보세요.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랬어. 설마 내가 당신 굶길 것 같아서 그래? 그래요. 나 굶기면 화낼 거야. 나 밥 좋아하는 밥순이잖아. 밥순이 먹어 빨리. 주리 씨가 이번에는 리빙푸드 기획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더라? 잘 됐네요.
주리 씨가 그러고 보면은 김 사장을 많이 닮았나 봐. 자식인데 아버지를 닮겠죠. 하긴. 아이 그래도 엄마를 더 닮았으면 좋았을걸. 어쩌면 아버지를 닮은 게 주리에게 더 살기 편할지도 몰라요. 넌 이제 주리 씨 다시는 안 볼 거냐? 아마 주리가 저를 보기 싫어할 거예요. 그 편에 주리에게도 좋을 테고요. 너는 알다가도 모르겠다, 정말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아, 근데 저 우리 보람이가 안 보이네요. 아, 모르셨어요? 보람이 어제 유치원 그만뒀는데. 뭐라고요? 안상고, 야 임마, 응? 네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? 어? 아니 왜 이래요? 야 임마, 사기 칠 놈이 없어서 20년 된 친구한테 사기를 쳐? 아니 뭔 소리야?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그래요? 장가년에게 데리고 온 놈, 그 상가 주인이라고 하던데 그럼 어딨어? 아 잔금이 남아있으니까 상가에 있겠지. 뭐? 그 놈이 주인이라고? 야 임마, 상가에는 엉뚱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놈이 주인이란 말이야? 응? 아니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? 야 임마, 그놈이 중도금 없이 일지불로 집을 만하면 10% 깎아주겠다 그랬는데 한꺼번에 다 줬어. 근데 그 돈 갖고 변단 말이야 지금.